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7살이 되는 오재민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라는 그 앱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의 또래 같은 분들은 이제 유튜버가 뭔지도 아시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아시고 그것이 꿈인 사람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유튜브 다들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원래 옛날에는 유튜버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버라는 게 아직 생긴지도 이런 직업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미래가 불분명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확신도 잘 쓰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꿈이 유튜버였는데 이 유튜버라는 꿈을 접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배운 게 딱 두 가지는 아니지만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앞에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메이지라고 활동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배운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되게 많고 그것이 고난이 있어도 뒤에 뒷받쳐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간 길이 틀렸으면은 그것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유튜버의 꿈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활동에서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세 가지인데 되게 아홉 개 정도 썼어요. 근데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하나 정도만 남았습니다. 근데 되게 제가 쓴 거는 심리 상담가나 막 가지고 싶은 거에선 컴퓨터 이런 거 되게 많이 썼는데 결국 맨 마지막에는 유튜버 이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는 유튜버라고. 당연히 이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유튜버 같은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게 불순한 동기다 뭐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바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저는 그런 게 어떠한 꿈이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면 모두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꿈을 쫓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학부모님들 다 여기 학생들 여기 보내셨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쫓다가 실패해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렇게 뒷받쳐줄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이 많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그 학부모님 세대 때는 없었던 직업들이 빠르게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학교 공부를 해야 성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척하고 그 직업을 개척하고 그것을 쟁취할 때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17살이고 젊고 어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